안녕하세요, 김팽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걸 가지고 왔느냐면 요즘 SNS에서 굉장히 핫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도 길 잃지 마시고 김팽 잘 따라오세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택배, 이게 뭐냐면 블랙헤드 리무버 스틱입니다. 일단 제품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거는 리르 올킬 블랙헤드 리무버 스틱입니다. 가격은 9,900원이고요. 배송비는 2,500원. 그래서 총 12,4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일단 꺼내볼게요. 약간 딱풀처럼 생겼죠? 블랙헤드 지우개. 모공 속에 쌓인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각질을 제거해주며 모공을 깨끗하고 매끈하게 도와주는 블랙헤드 스틱이래요. 이게 블랙헤드 관리도 되면서 화이트헤드 관리도 된다고 하네요. 각질까지 정리가 된대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코를 푸느라 여기에 막 좀 각질이 일어났거든요. 이것도 제거가 되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막 거뭇거뭇하게 보이시죠? 이게 숟가루랑 쌀, 검정콩, 검은깨 추출물이 들어가 있대요. 이렇게 까무잡잡한 게 숟가루라서 이걸로 스크럽이 가능한 거래요. 근데 이게 진짜 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비포 애프터도 너무너무 확실했고 제가 SNS 영상 밑에 달린 댓글들도 봤는데 괜찮다고 하는 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용 방법! 세안 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코나 턱 부분에 대고 문질문질한 후 물로 헹궈주세요. 주의사항! 절대 눈주위는 사용을 피해주세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 사용해주세요 라고 적혀있네요. 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럼 제 코 상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더러울 수 있어요. 굉장히 더럽죠? 근데 제가 지금 샤워하고 이러고 나온 상태라서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이게 물 묻힌 상태에서 문질문질만 해주면 된대요. 완전 간편하지 않아요? 진짜. 일단 냄새 너무 좋아. 화장품 냄새 나요. 스킨로션? 그런 냄새. 자, 일단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묻혀서 리르 올킬 블랙헤드 리무버 스틱 믿어봅시다. 진짜 됐으면 좋겠는 게 블랙헤드를 막 뽑고 짜고 해도 안 되시는 분들 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자극 없이 그냥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진짜 완전 대박템일 것 같은데 잘 되면. 나도 이걸로 그냥 간편하게 제거하고 싶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마른 느낌이 들 때는 물을 조금 더 묻혀주래요. 이렇게. 입으로 다 들어와 근데. 어쩔 수 없지. 엄청 자극 되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좀 까슬까슬한 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뜯어내는 것보다 자극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코 부분은 좀 잘 못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사람이 못생겨지는데? 원래 못생기긴 했지만 더 못생겨지는 것 같아요. 뭔가 효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좀 오래 문질러야 좀 계속 사용하니까 좀 자극 있네요. 여러분들 인중을 늘리셔야지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중을 늘리세요. 문질문질 오래 하면 자극이 조금 있습니다. 오! 여러분들 오! 우와! 우와, 이거 좀 대박이다. 자, 이제 제가 코를 씻고 나와서 코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세안을 여기 다 해주고 왔어요. 일단 톡톡톡톡 두드려줄게요. 물기가 있어서. 자, 이제 제가 그러면 코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보다 훨씬 없어졌죠? 보이세요? 훨씬 옅어지고 없어졌죠? 와, 근데 진짜 옅어졌어요. 한 번에 제가 봤던 그 비포 애프터처럼 한 번에 없어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표면 정리나 좀 울긋불긋하게 나와있던 블랙헤드들이 좀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몇 번 사용하면은 진짜 블랙헤드가 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평을 말씀드리면 가격 나쁘지 않아요. 12,400원인데 처음 사용했을 때 이 정도 효과를 얻었다면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향!
향 괜찮고요. 건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촉촉해요. 다른 코팩은 모공을 열어주고 뭐 다른 거 해주고 닫아주고 이런 게 과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냥 샤워하는 중간에 물 묻혀서 비벼도 되고 그냥 나와서 물 묻힌 상태에서 비벼도 되고 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간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단점 하나를 꼽자면 자극이에요. 자극인데 이것도 단점으로 꼽기가 애매한 게 이거는 본인 힘 조절로 강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저는 만약에 제 구매 의사가 있느냐 물어보면은 또 살 것 같아요. 사실 한 번에 없어질 거라고 기대는 안 했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용량이 10g입니다. 이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아이뷰티랩 니르 올킬 블랙헤드 리무버 스틱 리뷰는 끝났습니다. 블랙헤드 리무버 스틱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랄게요. 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제가 올려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